안녕하세요. 오늘은 애교와 장난기가 아주 아주 많은 페인티드 드래곤을 소개하려고 해요. 여기 보이는 이 친구들인데요. 이 친구들은 얼핏 보면 비어디 드래곤 같이 생겼지만 자세히 살펴보면 다른 친구래요. 자, 성체 크기가요. 한 30에서 40cm 정도 되는 중형 도마뱀인데요. 건개형이다 보니까 이렇게 건조하게 키우고요. 주행성이라 UV 램프가 필요한 친구들이에요. 온도도 한 30도 정도 유지해 주시면 되는데요. 수명이 10년 이상으로 알려진 친구들이라서 반려동물로도 좋은 친구들이에요. 비어디 드래곤 키우기에는 성체 크기가 조금 애매하다고 생각하시는 분들 있잖아요. 그런데 이 친구는 크기가 그렇게 부담스럽지 않은 크기고요. 보시면 이렇게 이 친구가 페인티드 드래곤인데요. 제 손바닥 안에 거의 들어오죠. 이 정도 크기니까 크게 부담 없이 키우고 싶으시다면 이 페인티드 드래곤도 반려동물로 괜찮은 것 같아요. 자, 이 친구의 이름은요, 페인티드 드래곤인데 또 다른 이름으로는 크라운 아가마라고 해요. 아가마 친구들이요, 가지고 있는 특징 중에서 기분을 표현할 때 색을 바꿀 수가 있어요. 그렇다고 해서 카멜레온처럼 확확 바꾸는 건 아니고요. 이제 턱 밑이 뭐 갑자기 까매지거나 아니면 몸색 자체가 조금 어두워지거나 그렇게 변하는데요. 자, 보시면 이 친구들은 먹이는 주로 귀뚜라미나 이런 걸 먹이고 있는데 먹이는 잡식으로 알려져 있어요. 그래서 치커리, 애호박, 미럽, 귀뚜라미와 같은 먹이를 먹이시면 되고요. 이렇게 사육장에 붙어서 있는 모습이 너무 귀여워요. 제가 귀뚜라미를 사육장에 한번 풀어봐볼게요. 먹이 반응이 엄청난 친구들이에요. 엄청 잘 먹죠? 아, 놓쳤네. 늦자마자 반응을 바로 보이는 친구들이고요. 여기도 있는데. 아주 먹이 반응이 뛰어난 친구들입니다. 이 친구들을 꺼내서 조금 더 자세히 한번 알아볼게요. 잠깐만 기다려주세요. 자, 제가 꺼내왔는데요. 자, 이 친구가 페인티드 드래곤인데 피부를 잘 보세요. 피부를 잘 보시면 바위가 많은 곳에 사는 친구답게요. 몸이 조금 딱딱한 편이에요. 그리고 약간은 울퉁불퉁 이렇게 비늘이 있어요. 이게 딱 보이는 촉감 그대로 약간 울퉁불퉁해요. 이렇게. 그리고 얼굴을 잘 보시면 여기에 눈 있고요. 여기 작은 콧구멍 보이시나요? 콧구멍 있고요. 밑으론 입이 있고요. 옆으로 보이면 비어디들이나 일반 도마뱀들처럼 구멍 보이시죠? 이게 귀예요. 손톱하고 발톱도 한번 볼 건데요. 이렇게 사람처럼 손가락 다섯 개, 발가락 다섯 개예요. 보시면 손, 요렇게 손 모양 있죠? 저를 꼭 잡고 있는 거 보이시죠? 발톱도 있고요. 발톱도 보이시죠? 손톱, 발톱은 다 있고요. 발가락도 다섯 개. 요렇게 있고요. 꼬리 끝까지 이렇게 비늘이 꼬리 끝까지 있어요. 똑같은 비늘이. 그런데 비어디처럼 이렇게 거꾸로 만졌을 때 아프다기보다는 뭔가가 이렇게 걸리는 느낌이 드는 그런 촉감이에요. 딱 제 손에 딱 들어오는 앙증맞은 사이즈죠? 그 다음에 배의 비늘도 한번 보면요. 배 비늘은 이렇게 생겼어요.
좀더확대해서보시면아우싫은가봐요이렇게생겼어요그냥일반적인느낌이에요이거는뭐특별한느낌이라고설명하기가애매한데요특별한느낌이기보단이런느낌이고요보이는느낌그대로라고보시면돼요이귀엽고앙증맞은페이티드드래곤이에요이렇게생긴친구고요아까사육장에서는귀뚜라미먹는모습을자세히못보셨죠지금제가여기에다가귀뚜라미를좀풀어붙여볼게요어떤반응인지우와넣자마자바로먹죠보이시죠사냥도엄청잘해서두마리째아까도사육장에서제법먹고나왔어요그런데이정도로먹성이좋은친구예요그래서초보분들도키우기가어렵지않은친구예요잠깐우리페인티드드래곤친구가사냥하는모습을잠깐지켜볼게요좀배가부른지행동이좀느려졌네요적당히배가부른가봐요눈앞에왔다갔다해도지금막그렇게사냥을하진않네요저에게그만먹고싶다고눈빛을보내는것같죠이제도와줘야될것같아요이번엔페인티드드래곤의다양한모습들을한번지켜볼게요잠시눈을감고쉬는모습이고요창문에붙어서애교부리는모습이고요사이좋게붙어있는모습인데요같이사육해도너무순해서아주잘지낸답니다물통이작지만들어간모습도보이고요이렇게페인티드드래곤의다양한모습들을만나봤어요영상을잘보셨나요이귀엽고앙증맞은페인티드드래곤이보고싶다면스마일러에놀러오세요영상을잘보셨다면구독과좋아요꾹눌러주시고요여러분의구독과좋아요는스마일러동물들에게큰힘이된대요구독중이신분은좋아요꾹구독을안하셨다면구독과좋아요꾹꾹꾹눌러주세요감사합니다